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인 또 종려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시작. 다시 한번 무리가 외쳤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샤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샤나. 특별히 이 호샤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을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암송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초막절 의식에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레위인들은 이 시편 118편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언제요?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장막절 하니까 떠오르죠. 장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추수절의 가장 끝절기면서도 유대인 절기 1년 중에 마지막 절기로 7일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 최고의 축제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초막절에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을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친 것,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서막이자 또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호샤나예요. 호샤나. 여러분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장막절과 같은 그 깊은 연관이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이 메시아 되는 선포와 또 이 예언이 이 종려 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가십니까? 돼지 새끼 타고 간 거 아니었어요? 개새끼 타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뭘 타고 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더라 이거. 왜? 성경의 구약이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염소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죄인들의 중보자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진행되는 이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타락했습니다.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공자요 석가모니요 맹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so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Not so.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자야. 다시 한번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생명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생명 찾고 반면을 얻던데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네. 그 사람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람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내 맘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들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타락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살려달라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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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외마디에 그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얼마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것도 보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 4절부터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이 있느냐, 얼마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자신을 살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줍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못 갑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이거.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의사의 말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의지 안 해야지. 의사가 금식하세요 하면은 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 육신 살리려고. 그런데 교회에서 금식하세요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순종하세요 안 합니다. 세상 의사의 말보다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날 과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말에는 절대 순종해도 믿지 않는 부모의 말에는 절대 순종해서 이런 주일날도 학원 가요. 공부하러 가요. 보강하러 갑니다. 또 돈 벌러 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말에는 권위를 두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에 권위는 두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모양 하지 말고 진짜 네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적인 예배가 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 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초롬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더라 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더 이상 종교 놀이하지 마라. 그 종교 의식을 그쳐라. 종교 행위를 그쳐라. 진 그런 의식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고 선악과처럼 맛있어 보이십니까?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게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죄인의 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가 기적 말씀을 나눴어요. 기적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핀 사랑의 꽃.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십자가 위에서 핀 사랑의 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요. 기적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실패와 슬픔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나아진 것은 없을 거예요. 아니 계속 해보세요. 계속 또 그렇게 살아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뭐가 남는지를. 뭔가 세상에서 명예와 어떤 권세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경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네 속에 예수님이 거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가 범벅이 되어서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슬픔 이 십자가의 저주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거두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빚진 것도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100억, 한 1000억을 여러분 대신 갚으라면 갚겠습니까? 미쳤어요? 100만 원도 부족해가 없는 판에 100억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생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단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에는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사기쳐서는 안 돼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한테 구원 받았다라고 그런 거짓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습니까?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늘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부르지? 그러나 너희들이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처럼 개처럼 끌려가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골고다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과 못에 찔리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상관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주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 때문에? 용성이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반항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내가 용서이가 받아들일 고통을 대신 받고 용서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이는 예수님의 징벌을 받아 사람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용서이가 물대버리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용서이의 약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용서이가 병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용서이가 병에서 나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이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하 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 암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은 그가 조롱을 받으므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그릇에가요 가기 제 길로 갔거늘 가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시켰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눈물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곧 예수님의 고백을 먼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지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십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지켜보시면서도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아들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고. 아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나락하고 암살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아들이 살려주세요. 그 아들의 눈물에 애통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그 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셨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야. 아니, 내가 뭐 했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속에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한 사람, 그 아들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시고 우셨겠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내가 잠시 잠깐 너에게서 등을 돌려야겠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나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내 시련이 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만큼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요. 순종한 게 없는데요. 나 같은 연약한 자가요.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지. 나 같은 것이 또 교회 갈 수 있나요? 나가야지. 살기 위해서라도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아주 단체로 세트로 아프셨어요. 어쩜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프기 시작하는지,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대로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숫자만 세어봐도 한 15분이 돼요. 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실까들. 저는 안 아프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나까지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나. 저도 막 아프려고 막 기운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영권이 너무나 세가지고 제가 막 밀어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절대 아프지 않아. 막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저는 어떤 형제와 새벽 늦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고백이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손을 댔습니다. 밤새도록 들이켰다라는 거예요. 물을 들이켰대. 밤새도록 에이 안 하던 거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왜? 그러면 필름이 끊기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깨어나고 나면 거기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신은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나에게 더 고통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혀버린 듯한 그런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 듯한 그런 상황. 하나님 어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알긴 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동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체험해서 경험했어. 난 너를 정확히 알고 있어. 아니 네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니? 네가 나보다 더 아파? 네가 힘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네가 외로우면 얼마나 외로워? 네가 나보다도 더 외로워? 너에게 고통이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 네가 나만큼 고통이 있었어? 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 그런데 나는 십자가 졌잖아.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내가 너를 위로하려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절절히 여러분 맺혀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의 사랑이, 그 피의 사랑이 내 안에 가슴에 젖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아야죠.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란 주제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윤복희 권사의 신앙 간증이 지난달에 연재되었었어요. 그 윤복희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76년도 2월 28일 새벽 전주에서 공연을 끝내고 대구로 가는 길에 저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나는 인기와 모든 것을 쾌조의 속도로 충분히 즐기고 있었고 짜릿한 흥분과 박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으니까, 최고의 가수였으니까. 나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냥 그 세상에서 만족하며 즐거웠습니다. 왜? 모든 부귀영화가 그에게 다 따랐으니까. 그럼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죠? 당시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그 윤복희 차량이 그만 비게 미끄러집니다. 공중에서 두 바퀴 돕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선으로 그냥 뒤집힙니다. 그 순간 마주오던 트럭이 그 차를 그냥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대형사고 당연히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윤복희 원사는 그 어두운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리고 하얀 안개가 온몸을 감싸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교통사고 그 현장 속에서, 차 속에서, 불타고 있는 그 차 속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차량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윤복희가 차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윤복희다. 내리는 그 순간 그는요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내려는 그 순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윤복희를 보면서 살아난 아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근데 거기에 윤복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적이다.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윤복희는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경찰차를 타고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은 대구로 내려가요. 호텔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나가는데 이전에 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저녁 공연이 시작될 때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요. 비에 젖은 상태로 윤복희가 그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 쇼에서의 첫 곡으로 부를 노래가 캄캄한 이 거리 누굴 찾아 여기 왔느냐. 이게 노래 제목이었어요.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노래가 부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왔던 노래가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 찬양이었어요. 찬양. 어릴 때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 미팔군 부대에서 불렀던 그 노래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반주도 없었습니다.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 깜깜한 무대에 청중들로 가득한 그 대구 극장에 모이던 관객들은요 그 윤복희의 그 Amazing Grace 그 노래 앞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복희는요 그 고속들에서 자신을 붙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신을 만져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윤복희를 불러주신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의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던가를 돌이켜보고 그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윤복희, 그 화려했던 그 유명한 그 가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윤복희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오빠했던 그 가수 윤한기는요 복희가 돌았다, 미쳐버렸다, 신문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윤복희가 미쳤으니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오빠가 그 입에서 나오기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3월 21일자 일간신문에는요 윤복희 정신 착란의 내막 이런 제목으로 대서특필되기 시작합니다. 윤씨가 이상한 나무 십자가를 만들면서 그 십자가를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 게재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면서 미쳤어. 드디어 윤복희는요 사람들에게 내 몸속에서 울리는 새로운 노래들이 마치 경건한 종소리처럼 내 속에서 출렁인다. 그 안에서 막 밀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속에서 울리는 새로운 노래들이 마치 경건한 종소리처럼 내 속에서 출렁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집 근처에는 교회당이 없는데 종소리가 들릴 턱이 없는데 드디어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이제 정신병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복희는요 6살 때부터 무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10살 때 아버지는 사업 실패,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마약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10살 나이에. 그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밀가루 과주로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 과자 때문에 그 과자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미팔군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에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니까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내한공연을 옵니다. 내한공연 왔을 때 우리나라에 당신과 같이 똑같이 부르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 초청해서 윤복희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루이 암스트롱이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나랑 같이 미국에 지내자. 내가 너에게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최초 한류 가수예요. K-POP 가수입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렇게 뮤지션들이 쓰고 싶었던 그 무대에 그는 다 섰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던 윤복희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데이트곡을 날리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이 심해지는데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 MBC 방송국에서 국제 가요제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내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응답 그대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은 예수님께서 윤복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도 내가 눈물 흘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야, 네가 괴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우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네가 외로우면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네가 만약 기쁘면 내가 웃음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안고 가주시고 짜증 부를 때 업고 가주신다. 하나님은 내 호흡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뜻밭은 이불이시고 배고플 때 채워주시는 음식이시고 목마를 때 물이 되어주신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한 여자였다.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있어 소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많이 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에 대한 기다림과 조바심으로 내 삶은 오늘도 벅차오른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이면 저는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열린 새신자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합니다. 저는 이 10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새신자들이 많은 날은 날뛰시 기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는요,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셔서 늘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고백이에요. 유행가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가를 부르지 않고 30년이 넘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 은혜가 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리에 못을 박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창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들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등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너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 아니, 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 힘내라. 힘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보기도 싫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 죽어버린 십자가, 그 피 흘린 십자가, 그 죽었던 나무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꽃이 피시기 시작해요. 그 구원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적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맺혀지길 원합니다.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살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네가 힘들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젖어들도록 이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며, 가지지 못하면 교회 나야 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는, 모양에서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아래 능력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른 가지에 이제 다시 소생하여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들에게 나의 마음과 육체와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꽃이 이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피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꽃이 피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